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사님의 팔복 강의를 통해서 팔복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이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나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성숙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천국을 주심을 깨닫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자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단이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핍박 중에는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핍박은 유혹입니다. 유혹. 갑자기 안 되는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잘 돼요. 예. 그래가지고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번성하게 하지 않냐.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되는가? 아니면 이 사단의 유혹인가? 이런 것이 이제 참 구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카고에서는 한국인 교포들이 대개가 다 세타급을 합니다. 그 세타급은 본래 그 시카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사회예요. 그런데 그 세타급이란 것이 참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 아시죠? 그렇죠. 그 세탁소에서 뭐예요? 그 세제나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세탁소 그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옷에서 냄새가 아주 나쁜 독한 화학물질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참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그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던 세탁업을 한국 교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정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싸게 하는 거야. 싸게 하고 빨리빨리 해주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다 한국 가게로 다 몰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적어도 배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타급에서 다 손을 떼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예. LA 가면 옷 만드는 그 업은 또 한국 사람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세탁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이제 크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박사님이 우리 가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래.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아주 자기가 세탁업을 해서 아주 번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게를 하나 더 차렸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병드는 코스거든요. 다 그래서 병이 나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해도 그게 중노동이고 참 나쁜데, 예, 그거를 또 한 군데 더 차려가지고 돈 더 많이 번다고 하는 거 보면 사단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게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뭐 너무 욕심을 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게 할 때까지는 잘 되게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뻔해요. 또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장로님의 그 영적 성장 상태는 별로 좋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돈 잘 벌면 하나님 복 주는 거고, 그런 수준에 계신 분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참, 그래서 이제 새로 체리는 개업하는 세탁소에 오셔서 그 새로 체리는 세탁소가 손님이 많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 참, 저는 그런 기도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근데 뭐 꼭 부탁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기 때문에 또 교인들도 또 그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저한테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또 옆에서 압력도 넣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긴 하는데, 기도 내용은 제 자유거든? 그렇죠? 기도 내용은 제가 하는 기도니까 제 자유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 제가.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로님을 장로님이 너무 과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단이 하는 이 핍박,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법이 이런 유혹을 쓰는 게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시켜봐야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생 때문에는 항복을 안 해요. 네. 하나님이 끝까지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항복을 해요. 그러나 유혹을 하면 시가닥가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좀 좋아져 가시면서 사단이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운동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막 하루에 막 운동량이
4시간, 5시간 막, 응?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과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전파할수록 사단은 저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중상 모략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도 그런 이런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회를 나간 것은 뭐라 그러나, 시장을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왜? 안식교인일 때는 뭐예요? 장구 박사가 안식교인이니까 거기 가면 안 돼라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그거를 노리고 안식교에서 나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하고는 아무 저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5장 11절은 그래서 돈 벌라고 지금 정신없다느니 이제 이런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 진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사단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또 진리를 알아도 그냥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대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고 그렇다면 의기소침해지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런 말을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반응이 자연히 뭐예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되거든 기뻐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네가 지금 진리를 더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늘에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상이 클 것이다. 아. 라는 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그 이제 질문을 읽어보면 재밌어. 너희의 상이 큽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건적 의미에서 보면 크다는 것이 있다면 작다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서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큰 상 주고 어떤 상은 뭐예요? 작은 상 준다. 그런 뜻일까? 아, 그런 뜻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차이인가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상급이 있는가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말이 어떻게 다르게 번역됐는지 봅시다.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뭐 다들 대동소이하네.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Your reward is great. 상, reward는 상입니다. Great는 크다는 말이고. 여기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상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뜻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예. 좋아요. 그럼 그 크고 작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그냥 큰 것이다. 크고 작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거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상이 있는데 이상구 박사는 하늘 날아가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겠지 그렇게 비교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라 이거야. 제가 이미 많이 큰 거 받는다고요? 그래서 조사심판 이론에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별이 붙는데, 예. 그 별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동화 같은 얘기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초짜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고 깨달아도 천국이 내 것이며. 그렇죠? 또, 성숙해서, 이제 핍박을 받을 만큼, 화평케 하는 자가 돼도 결국은 뭐요?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이 그렇죠? 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 자체가 큰 상이야. 그 상급은 큰 상급이 아니요. 예. 우리는 죽어서 흙이 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존재였지만, 그 큰, 상급이 큰, 그렇게 큰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큰 거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조건적으로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왕 12절까지 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소금이니,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유혹이 많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가 이미 받은 상은 뭐예요? 큰 상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 소금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 옛날에 그 무슨 뭐 재상가 뭐 이런 때는 소금을 뿌리죠. 그렇죠. 그 소금을 뿌리는 거는 잡신들을 어떻게 물러가라는 그래서 그 소금이 상당히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소금은 소독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금물로 이제 편도선염일 때 소금물로 오가이를 하라든가 그렇죠. 소금은 소독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음식에 맛을 맹숭맹숭하던 음식을 어떻게 아주 감칠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부 다 뭐요? 막 악해지지가 않고 항상 어느 정도의 생명을 진선미를 어느 정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그 영성이 어떻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뭐 다른 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쓸모없이 돼버릴 것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철저히 조건적인 사망적인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진리를 마음에 가지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너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빛은 너희가 숨길 수가 없다. 빛이 나는 등잔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 빛을 주위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네? 너를 어디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네. 이 말, 말이 뭘까? 또 사람들이 불을 켜서 곡식이 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대박 아래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은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 등경에 그래서 빛이 쫙 넓은 지역에 퍼지도록 등경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 말은 너희가 그런 영적 성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히 너희를 한쪽 구석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높은 곳에 올려서 네가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 빛이 나면, 빛이 나면 그 빛을 보고 그 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주위 조건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렇죠? 근데 저게 옳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여기부터, 이제 이 5장 17절부터는, 5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율법,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설명이 나와. 이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이것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 예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잘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거니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거니와.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바로 이 모든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모세율법이나 예언이나 다 예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말.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모세 율법이나, 이 율법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명령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약속을 뭐라 그래요? 언약. 언약이라 그러면 십계명도 언약인가? 모세율법만 언약인가? 응? 그렇죠. 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계명은 그 모세의 많은 율법들의 축소판, 요약판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십계명도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는 것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뭐라 그래? 곧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도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언약.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약속이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한단 말입니까?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그래서 그 약속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면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의 모든 언약의 종점은 누가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되니까. 그 십자가가 그 언약이 완성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을, 우리 인간들에게 한 맹세하신 약속을 뭐예요?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는 외침이 뭐였습니까? 아,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인간들 대신에 죽어 줬으니까, 그리고 인간들을 살렸으니까, 내가 지킨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끝냈다. 이루었다, 끝냈다를 완전케 했다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모세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예언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에 가면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모든 약속은 완전케 되고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예수님의 등장은 모든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약속을 완전케 하러 완성하러 왔다, 또는 이렇게 보면 완전케 함이로다, 또는 이 번역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사실 이루려고 하는 번역이 제일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fulf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ulfill. 여기 보면, but to 뭐예요? fulfill. fulfill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득 채웠다.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꼭 장가 가서 살 집을 사주겠다. 라고 언약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어. 왔는데 아들은 이 아버지를 잘 못 믿어가지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야, 내가 충분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집을 못 사주겠다. 그 약속을,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뭐 하러 왔다? 집 사주러 왔다. 집 사주. 자,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다 집을 환불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뭐를 받으면 돼? 집문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모든, 뭐예요? 언약들. 즉, 율법과 예언은 뭐예요?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니? 요한의 때까지.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요한이 제일 마지막 선지자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때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셔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을 예언해 온 선지자들의 글이나 그다음에 모세의 그것을 약속한 모세 율법들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난 약속을 자꾸 약속은 다 지켜버렸는데 자꾸 아버지 집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 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다 지켜버렸는데도 우리는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집을 사줄 것을 믿습니다. 이래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들의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아직도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유사한 종파가 있으니 그것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다 이루었다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이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안식일교 입교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입교를 했었어요. 십계명은 언약이
십자가를 약속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이 아니고 따로 모세 율법으로부터 따로 존재하는, 이제 그 아실교에서는 그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들을 다 어떻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따로 구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내 약속을 끝내려 왔다. 그렇죠? 이때까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약속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번에 내가 왔으니 이제는 뭐예요? 약속대로 내가 완성할 것이다. 참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그건 뭐예요? 뭐라고? 약속. 그 약속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내가 그 마음을 바꿔서 약속을 바꾸거나 약속을 폐기쳐,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이 말이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내 약속을 절대 변치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야. 직전에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 내가, 내가 했던 약속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1.1획이라도 그 약속의 1.1획이라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없고 약속은 다 뭐요?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율법 그 약속을 다 이루면 그 율법은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아, 참 아름다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잊을 수 있어 없어? 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올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임을 깨달으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참 그 약속을 기다리던 때 우리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불행히도
예수님 십자가 다 약속을 이행하신 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던 추억이 없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참 기다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뭐예요? 태어날 나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예요? 다 약속을 완성해 놓은 시대에 태어난 참, 참 재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더 기뻐지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꺼진 유전자도 뭐예요? 켜져. 그걸 믿으면.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할 이유는 절대로 안 믿겨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참,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아니,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이건 이치에 맞지가 맞는 말이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이 18절을 이 이상구 박사가 오해했어요, 옛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어. 모르고 뭐만 알았어? 절대로 1.1핵도 뭐요?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제가 받아들여요. 이것이 제 치명적인 실수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지켜라. 그거 변하지 뭐요? 않는다 이거야. 그건 영원히 가는 거라 이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렇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하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좋다. 참,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 다 이루신다. 이걸 몰랐던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라도 1.1핵도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내 생각이 맞다. 그 왜 이 저 뭐야 장로교인들이나 뭐 감리교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예요? 이 시키면 왜 안 지키냐? 이상하다. 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러니까 안식일 십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안식일 교회만이 뭐예요? 이 교회만이 이것이 진리의 교회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세미나 할 때마다 틈만 나면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꼭 안식일 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캐싸면서 은근히 뭐예요? 안식일 교인이 안 되면 구원이 힘들다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안식일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 이걸 알면 십계명 그러니까 성경 속에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습니다. 두 돌판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자, 뭐죠? 뭐라 그래요? 언약의 두 돌판이야. 언약의 두 돌판.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버리면, 이루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더 뭐요? 약속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들의 의는 서기관들이란 말은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자,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가 의요? 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율법은 명령이다. 약속인 거를 뭐예요? 몰라. 그래서 율법이 명령이라면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의.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명령대로 복종하는. 그게 그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이 옳다. 그게 의라. 하나님이 옳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명령을 복종한 것밖에 없어. 이 속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어. meek, 온유하게 변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밉던 사람이 불쌍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는 무슨 의요? 그거를 우리가 팔복에서 다 배운 거야. 그렇잖아요. 명령에 복종한 것.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아닌 뭐요? 약속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즉 팔복이 이루어져 가는 거. 그래서 팔복 얘기를 다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한 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말을 5장 20절에 이 말을 21절에서 21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여기 이제 옛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구약에서 구약을 가르칠 때 그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게 십계명의 한 구절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일생에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난 살인 안 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뭐요? 말라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너희가 뭐요?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어. 너희가 그렇게 배웠잖냐?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다섯째 계명이야. 그 다섯 번째 계명을 너희에게 줬을 때는 무슨 뜻으로 줬냐 하면. 자, 예수님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줬을 때는 그게 명령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럼 명령이 아니고 뭐냐? 자, 이거 뭐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뭐요?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에 처하게 될 거다. 형제 보고 개라 하는 자는 누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불렀어? 개라고 불렀다. 이방인들은 너희들의 형제인데 너희가 지금 개라고 부른다. 또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노하지 말고 바보 취급을, 개 취급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 다섯째 계명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가 진짜 하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렇죠? 형제를 멸시하지 않도록, 바보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알고 보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다 뭐요? 사랑하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변화시켜 주겠다. 무엇을 줬어? 복을 줬어.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알아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쭉 22절 지나서 23절, 25절 이렇게 쭉 가보면 예수님이 그 모세율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딱딱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즉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라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마태복음 5장 끝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저녁에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끝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명령처럼 보이는 율법들을 사랑의 약속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으로 보이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우리들이 점점 더 변하여 가서 하루하루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